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인데 김맹곤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소식은 장영 기자입니다.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지난해 6.4 지방선거 직전에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된 겁니다.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보았을 때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선거 직전의 기부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서 양형을 정한 것입니다. 또 김 시장의 지시를 받아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춘호 전 비서실장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돈을 받은 김모 기자와 이모 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8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김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. 항소심에 가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나 생각합니다. 한편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. MBC 뉴스 장영입니다.